케이드처럼 죽은 자의 불꽃도 우리가 빛이라 부르는 이 빛나는 그물에 흔적을 남기니까. 케이드가 매번 뭘 하더라? 호흡이 맞아야 호방하게 싸운다였나? 케이드는 이제 없지만 우린 그 친구를 잊지 않을 걸세. 이 농장에 있는 아무나 잡고 물어보게. 케이드 식스, 그를 만날 수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. 내가 듣기로는 케이드는 좀 짜증나지 않았냐고? 가끔은 그랬지. 하지만 그게 케이드의 매력이었어. 사랑스러운 얼간이었네. 거기다 대단한 총잡이기도 했지.